세월호 단원고 생존 학생을 예, 예. 세월호 세대인 감독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예. 나눈 그래서 정말 어른이 된다는 건 뭔가 이 사회에서 이런 네. 이야기들을 담고 있고요. 예. 그다음에 4년 동안에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열심히 싸우셨던 유가족 분들의 이야기들. 근데 그 시간이 지나도 네. 그 상실은 가족의 상실, 아이의 상실은 채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담는. 이제 목포 신학에 들어온 이후부터 이제 상황을 담은 건데. 네. 제가 속한 이제 4.16 연대 미디어 위원회에서 그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기록 촬영을 하고 있고. 네. 이제 제가 들어갔던 거는 8월 달부터 교대로 들어가서 촬영을 해왔습니다. 그렇군요. 어떤 분은 벌써 4년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. 저는 아직도 여전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요. 그러니까 이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4년이 됐지만 아직도 해결된 게 없고 여전히 우리는 뭔가를 계속 해야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각자가 서 있는 위치에서 뭔가를 계속 고민하면서 이제 실천을 했으면 좋겠거든요. 이 영화 속에서도 이제 가족분들이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역할까지 해야 되느냐 에 대한 것들이 이제 조금씩 그러니까요. 나오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고민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